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을 준비 중이시거나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6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분들 그리고 앞으로 귀농을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오늘은 농민기본소득 신청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민의 기본권,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농업뿐 아니라 어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역화폐 사용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의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있는 매장에서는 모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지급은 4월 말에 지급하고 만약에 6개월 기간 내에 미사용을 하게 되면 금액이 자동 환수된다고 하니까 지급을 받으시고 꼭 기간 내에 사용을 모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둘러보실게요.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다른 지역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구에 농민이 3명,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아들이나 딸 이렇게 3명이 농민으로 있다고 하면 농가 기준이면 한 번만 지급을 받겠죠? 근데 농민 기본소득은 3명 모두 개별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대리 신청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실 분들 각각 개인별로 따로 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올해 경기도 지역에 농민 기본소득 신청 기간이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이 아직 혹시나 신청을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기간 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농민 농촌 기본소득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회원가입 후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거주지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마을에서 이장님께서 각 반별로 신청을 취합을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면사무소에 제출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장님께 문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으로 농가소득기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혹시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작년에 신청했으니까 올해 자동으로 신청이 될 거야 하시면 안 돼요.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각 정보에 변동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매년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작년에 신청하셨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도 다시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자체별로 확보해놓은 국비가 모두 소진이 되면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정보와 전원생활, 집짓기, 그리고 정부지원 정책 등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